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누리귀씨 시청자 여러분, 학생분 반갑습니다. 헤이, 이왕 하는 거 신나게 헤이.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니. 헤이,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야. 헤이,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울 때 노래로 스트레스 풀어봐. 애창곡도 좋고요, 최신곡도 좋아요. 노래는 우리들의 엔돌핀이야. 당신과 함께하면 온몸이 찌릿한 걸,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야. 사랑은 있을 때 추는 거야. 에이. 에이.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울 때 노래로 스트레스 풀어봐. 애창곡도 좋고요, 최신곡도 좋아요. 노래는 우리들의 엔돌핀이야. 당신과 함께하면 최고의 사랑이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야.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에이,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야. 한 번 더. 에이, 당신과 함께하면 최고의 사랑이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거야.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에이,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야. 에이,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야. 뭐든지 풍족해서 그냥 아우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전부 나눠가면서 살았으면 너무 좋겠네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생각이 저 똑같네. 자, 지금 요새 6월 달에 제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전선야구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6.25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헤이 오빠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남자분이 불러요. 더 멋있긴 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니 이슬도 차가우니 단장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장구약에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
오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잘 안 돼도 노래는 그냥 좋아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6월달이니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 내 고향 내 집에 정한 숙도 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긴 말과 눈부시어 울었소. 제가 이 노래 하면서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 생각나네. 우리 아버님이 그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계시면 연세가 95세거든요. 근데 면회를 가는데 엄마가 아버지 드린다고 고모님이 주신 호떡을 애들도 안 주고 여기다가 끼고 갔더니 아이 입은 포대기 속으로 갔더니 아버지 그대로 잘 만나셔가지고 잘 드시고 계시더라네요. 그래서 아이들 안 주고 남편 생각하고 가셨다는 그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마들이 최고야. 아빠들도 최고지만. 자, 오늘은 당신은 명작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잔디 씨 거 신곡. 자, 아시면 하세요. 따라서 하시고 모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오신 이후로 세상이 살만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작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당신 하늘이 준 명작이 난 당신 한 폭에 잘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가사를 좀 이해하시면서 노래가 참 괜찮아요. 자, 2절입니다. 세월이라는 따라 내 손 하나 잡고 살아오. 당신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당신 하늘이 준 생명작이요. 가사. 난 당신
그리는 화가 일세 한 포근 잘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한세석 나머지 여백들도 좋은 추억 채워갑시다.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자, 노래 괜찮지 않아요? 제가 중간중간 가사 살짝 틀리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습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라. 아유,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가사는 뭐 틀려도. 자, 한번 배워봅시다. 당신은 명작. 제목부터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사말이 너무 이뻐요. 자, 한번 해봐요. 아름다워라 당신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아름다워라 당신이. 헤이. 내 곁에 오신 이후로 내 곁에 여기 내 곁에 오신 이후로 세상이 살만해지고 여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사말은 이렇게 조금 사르신 신혼은 아니겠지만 약간 이렇게 중년, 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공감이 가는 가사예요. 이렇게 이쁘니까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남편을 위해서 불러보시든지, 예, 아내를 위해서 불러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다시 곡까지만 아름다워라 헤이 당신이. 내 곁에 헤이 오신 이후로 헤이 세상이 찌그러지고 세상이 헤이 살만해지고 여기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서로가 부부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프지 맙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약간 힘내고 용기 있게, 예, 상대방한테도 용기도 주고 힘도 내시면서 고기 암탉치게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아프지 맙시다. 헤이 건강합시다. 헤이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헤이 사는 게 힘들 때. 다시 한번 사는 게 시작. 사는 게 힘들 때 여기 잡아줍시다. 사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 사는 게 힘들 때 붙여서 잡아줍시다. 헤이 세상이 무겁다라도. 이거예요. 세상이 무겁다라도 헤이 당신은. 자, 앞에 있는 딱 잊어버리시고 앞에는 뚝 떨어뜨려서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작이요. 이거야. 다시 한번 세상이 여기서부터 시작. 세상이 무겁다라도 헤이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작이요. 난 당신을 그리는. 이거예요.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이거야. 화가일세. 아시겠죠? 좀 감이 와요? 그 다음에 한 포개. 이겁니다. 한 포개 잘 그린 그림처럼. 다시 한번 한 포개 헤이
잘 그린 그림처럼 여기는 아름답게 이거예요. 시작.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기가 1절이에요. 1절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2절에서는 연결해서 후렴이 더 있습니다. 자, 바로 거기서부터만 한 세상 시작. 한 세상 여기 반박자 꿍. 나머지 여백들도 이거예요. 한 세상부터 다시 시작. 한 세상 헤이. 나머지 여백들도 여백들도 여기는 좋은 추억 채워 갑시다. 이거야. 좋은 추억 채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 잡히죠? 다시 한 세상만 시작. 한 세상 헤이. 나머지 여백들도 헤이. 좋은 추억 채워 갑시다. 마지막 마무리는 행복이 뭐 이거야.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끝내는 거야. 다시 한번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를 이쁘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들 알아들으시게 좀 딱딱하게 잘라는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서 가시는 곡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음악 주시고 약간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부드럽게 분위기를 타시면서 하시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자, 우리 남편은 정말 명작이고 나한테 와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부인이 나한테 와준 것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부인하고 남편한테 사랑한단 말 한번 해주시고 하셨죠? 자, 갑니다. 헤이! 아름다워라 당신이 헤이! 내 곁에 오신 이후로 부드럽게 하세요. 세상이 살만해지고 붙이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무지게 하세요.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여기 사는 잡아줍시다. 헤이. 세상이 무겁더라도 헤이.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작이요 난 당신을 그린 화가일세. 여기 한복에 헤이. 잘 그린 그림처럼 헤이.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이고 까다로운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래도 이런 노래 배우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부부동반 모임에 가서 한번 불러봐 주세요. 헤이. 세월이라는 길 따라 내 손 하나 잡고 살아온 당신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헤이. 세상이 무겁더라도 헤이. 당신 하늘이 준 명작이요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한세서 나머지 여백들도 좋은 추억 채워갑시다.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아, 정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반성해가면서 불렀습니다. 제가 우리 신랑한테 제가 좀 말하다가도 조금 맛이 있으려도 미안해 소리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고맙다, 뭐 감사합니다, 뭐 아 고마워요,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한 마디도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제가. 아,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서 오늘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신랑이. 어, 자 우리 오늘은 아름답게 사시고 어쩐지 어쩐지 해도 예 같이 아웅다웅 해도 알콩달콩하게 같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사랑하시면서.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는 미련 때문에 최진식 곡으로 가겠습니다. 자, 흥겹게 헤이! 신나게 무용담 갑니다. 당자 봤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나의 두뼘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언젠가니 떠날 줄 알면서도 같이 하세요. 해. 때문에 난 울고 멀었다. 헤이, 옆에 계신 짝꿍, 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씩 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내세요. 아셨죠? 사랑도 미움도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멀어져 가버린 우리의 사랑 추억만 남아 있겠지. Hey! 언젠가는 hey!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멀었다. 한 번 더 하세요. 언젠가니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멀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